여름 하면 청포도의 계절이죠. 청포도. 새콤달콤한 그 청포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시죠. 7, 8월은 청포도가 제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포도나무를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포도나무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요. 자, 요한복음 15장.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펼쳐놓으십시오.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면 우리는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가지가 돼야 합니다.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 가지다. 자,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뭐다? 가지라는. 자, 관계 설정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설정이 안 되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설정이 안 되면 심각해지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설정이 안 되면 심각하잖아요. 성경은 이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이 관계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세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이 관계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하신 목적이 뭘까? 가지에다가 우리를 비유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자, 이 가지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강원주 권사님 농사 지어보니까 아시네. 그죠? 가지의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 줄기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달려요? 나무 가지에.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사명은 뭐 하는 것입니까?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자, 포도를 맺어서 뭘할 것이냐? 포도 열매 맺어서 뭐할 것인가?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보면 기뻐하세요? 열매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런다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뭐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신다. 왜요? 왜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보고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를 심은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잖아요. 자,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아버지가 심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농부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나무를 보려고 심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열매를 얻으려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는 합니다.
가지에서 맺히기는 하는데 가지가 무슨 재주가 좋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재주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1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가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가지가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을 수 있느냐? 자, 5절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아이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믿습니까? 자,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뭐 내가 열매를 좀 많이 맺어봐야 되겠다.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있으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뭐 꽃도 피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나는 정말 나 홀로 독불장군처럼 뭐든지 다 잘해낼 수 있어.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가지는 나무를 떠나면 그 순간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뭘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뭘 영양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우리는 그 영양분을 받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관계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줄기에는 정말 많은 수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가지에도 뭐 갯가지도 있고 장가지들이 얼기설기 엄청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크밀줄처럼 엉켜져 있어요. 근데 어떤 가지든지 그 수많은 가지 중에서 어떤 가지든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뭘 받을 수 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 공급받은 영양분을 가지고 가지는 뭐예요? 꽃을 피우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영양분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포도나무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계속해서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뭘 줘요?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줍니다. 이 공급해 주는 이 역할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대접이라고 표현하는 이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습니까? 살과 피를 공급받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끊임없이 살과 떡을, 살과 피를 우리는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생긴 것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도 생긴 것입니다. 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 죽으면 그뿐이지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잖아요. 죽음은 그뿐이지 절망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죽으면 그뿐이지. 아, 이 영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뿐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영생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들어와서 정말 꽃을 피울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절망하잖아요. 죽으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도 죽으면 그뿐이지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소망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구제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또 손님을 대접하는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구제란 뭐냐? 단순한 선행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면 선행이라는 열매 결과가 나오지만 구제는 선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좀 착한 일을 하려고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는요,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냥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일정 부분 내가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행과 구제는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행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조금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성품이 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그 사람 착해요. 천성적으로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성들을 보면 선천적으로 그냥 심사임당이에요. 그 우리 조선시대 현모양처 있죠. 그냥 남편이 하라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고 그러면 살고 그냥 오로지 선천적으로 그런,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착한 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좀 성품이 개팍한 사람들을 보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어? 이래요. 적어도 나 정도는 믿어야 구원을 받지. 여러분, 선행과 구원은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요즘 신학자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공부만 잘해가지고 요즘 신학자들이 자꾸 뭘 강조해요? 선행을 강조해요. 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고 제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사회적 정의. 여러분, 이 사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은 한 번은 생각해봐요. 그 사회적이라는 게 사회주의를 예서 나온 개념.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아. 사회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거죠. 그죠? 우리는 공동체적인 거죠. 교회적인 거죠. 사회적 선. 그 사회적 성까지 나왔잖아요. 성. 사회적으로 성을 결정하자. 사회적으로 행하는 그 공공의 선. 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선을 행하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회적인 성은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그거 지지해주면 훌륭한 사람이.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정말 경악할 말들을 하는데, 세례받을 때에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 단지 신앙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사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달랑 그 말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했던 그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사오며, 이 한마디, 이 한 구절 때문에 생명을 내던지고 순교하는 사람도 인류 역사에, 신앙 역사에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는 신앙 고백 그 한 소절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달랑 한마디 고백 때문에 정말 구원의 은혜를, 그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부족하니 뭐가 필요하다?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구원 개념에 선행을 적용하는 순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이고 사이비고 타 종교죠. 기독교가 아니고 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돋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착하게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굉장히 돋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도움이 1도 된다 안 된다? 1도 안 된다. 우리가 무슨 선행을 조금 해서 착하게 좀 살아서 교회 잘 나와줘서 기도 좀 열심히 해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 좀 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구제금을 좀 보내줘서 내가 구원 받는데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안 돼요. 100%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100%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보혈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미사 여구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100% 공로로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의 도움을 얻으려고,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고 구제하고 또 숨기고 대접하는, 이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구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보다 조금 착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은 그 영양분을 가지고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열매 맺으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공급받아서 그것을 받은 영양분을 가지고 뭐 하는?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 이것이 뭐냐? 주님에게 내가 구제를 받았으니,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구제를 하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나누는 것이, 이게 대접이잖아요. 불신자를 향할 때는 대접하는 것이고, 성도를 향할 때는 나누는 것이고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힘으로 우리가 나누고 숨기고 구제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이걸 구제하고 나누고 숨길 때에 대접하고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자.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베드로전서 4장. 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 여기서 봉사는 구제하고 대접하고 숨기고 나누고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죠. 이런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얼마 전에 제가 뭐 등산을 아침마다 가는데 어느 날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씩씩거리면서 올라와요. 막 화가 잔뜩 났어요. 산에 올라왔는데 그냥 오자마자 그냥 화가 막 나가지고 막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르신 화가 났냐고 물었더니 그 등산로 입구에 구청에서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등산 가시는 분들에게 생수를 한 병씩 이렇게 나누어 주나 봐요. 저는 한 번도 못 얻어 먹어봤는데요. 거기는 아마 길목에 이제 그 구청에서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를 이렇게 뽑아서 이제 이 생수를 나누어 주나 봐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 생수를 그냥 모아놓고 그냥 한 병씩 가져가시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할머니들이 쭉 오니까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을 세워서 한 명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니고. 가져가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줄을 세워놓고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 병 더 얻으려고 한 병 받고 가서 또 돌아가서 그 풀숲에다가 생수병을 숨겨놓고 또 다시 온 거예요. 얼굴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자기 것도 아니고 그 생수 그 250원짜리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그 반토막짜리 병 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세금으로 내서 주는 건데 그냥 할머니가 두 병 받아 가시면 다른 분 한 병 한 분이 못 받잖아요. 할머니 그냥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그냥 초등학생 교육시키는 것처럼 하더라.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구청에서 우리 세금으로 내서 주는 건데 자기 것 돈 내서 사와서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어르신을 야단치냐 이거예요. 야단친 듯이 그냥 그 훈장질을 하냐고 그냥 마음이 그걸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생수병을 자기도 집어들었다 그냥 그대로 놓고 왔다고 화가 나서 막 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칫 우리 구제가 자칫 잘못하면 그 아주머니처럼 내가 좀 생색내는 훈계질을 하면서 뭔가 좀 착한 일하고 도와주고 이런 티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구제하고 숨기고 나누고 이런 자기의 힘으로 한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뭘 봉사를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성도들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 적어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원래 내 것은 있다 없다. 자, 원래 내 것은 있다 없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누어 주신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나누어 준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 아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근육이 좋고 힘이 쎄도요, 하나님께서 그 힘줄을 끊었으면 우리는 목각인형에 불과합니다. 목각인형에 불과해요. 정말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할 수 있다 없다, 눈꺼풀 하나도 까딱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구제는 또 대접이나 이 나눔은 선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가지고 무슨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구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아니고 선심이고 생색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자,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랬어.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바울은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는 뭐고 몸은 뭐냐? 여기서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몸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지체라고 그랬어요.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이 지체가 구제하고 나누고 대접하고 숨기는 이 일은 어디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뭘 공급하는 것입니까? 힘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이에요. 자, 이 공급이 원활하면 교회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급이 안 되고 막혀 있으면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막혀 있으면 자랄 수가 없는 우리 성도들은.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자꾸 침체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자, 왜 한국 교회는 침체할까? 그렇게 80년대, 70년대 교회가 그냥 불길처럼 일어나다가 왜 이렇게 침체를 합니까? 다들 성교 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 종교는 쇠퇴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쇠퇴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교회가 침체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영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가 정말 개떡같이 하면 누가 교회 다니려고 하겠어요. 그죠?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교회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착한 일을 가장 많이 해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구제하고 이 나눔을 많이 하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많이 해요. 천주교보다 또 불교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자, 교회가 착한 일을 하지 많이 해도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거나 좋아하거나 선호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앙숙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관계예요. 세상은 교회를 보면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게 교회가 가장 바르게 됐을 때.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보고 그냥 본처만처에 그냥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화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는
천적 관계. 천적 관계. 예수님이 이미지 관리에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자기 이미지 관리를 좀 선한 모습을 잘 못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 그 방역에 참여하고 세상에 고분고분 하자는 대로 다 하지 않아서 교회가 줄어든 것입니까? 정말요. 이거 너무 명확해요. 방역에 그냥 정말 착하게 잘했던 교회들은 교인들이 훨씬 많이 줄었어요. 근데 방역에 막 저항하고 성도들에게 모여라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부흥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그 부산의 세계로 교회잖아요. 거기는 뭐 전국에서 교인들이 모여든대, 그 교회. 신기하게. 마을도 조그만한데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그래서 몇천 배, 몇백 배 부흥했다고 그러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방역을 잘했던 교회들은 부흥했다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망했다 이런 교회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침체되는 까닭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2만불하고 교회가 침체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소득이 2만불 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무도 안 믿어야죠. 저도 소득이 2만불 넘어도 예수를 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어딘가에 막힌 것이에요. 성도가 성장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자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자생이 불가능합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전달되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하늘에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힘과 능력이 교회에 공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대교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8절. 이 사실을 바울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우린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뭐 열매 많이 맺었다고 큰 소리 치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열매 맺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 어디에서요? 뿌리에서 힘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뿌리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우리를 뭐 해주는 겁니까? 보존하는 거죠. 가지를 보존하고 교회를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은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성식적이잖아요. 저는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기해요. 성경이 왜 어렵지? 용어는 어려워요. 외국 사람 맞고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이름이 나오니까 어렵잖아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외에 내용은 복음은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나무를 보존하는 것은 뿌리가 보존하죠. 뿌리 없는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은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씀입니다. 가지가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그 가지는 바보 멍충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는 공급을 받은 힘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하지요. 로마서 11장 17절. 자, 그 앞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됐는지. 자,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상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자, 우리에게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는가? 그걸 설명하죠. 한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꺾였어요. 이 한 가지, 이 참남나무 가지 한 가지가 꺾여졌다는 거예요.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러진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한 가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꺾어진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 종교 사이비가 되어버린, 유대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꺾여가지고. 그러면 그 꺾여진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돌감람나무를 하나 잘라와서 걷다가 뭐 했어요? 접을 붙였어요. 접을 붙였더니 이제 그 창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이 접붙임 받았으니까 이 돌감람나무 가지로 영양분이 가는 것입니다. 자,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이 받게 된 것, 돌감람나무가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접을 붙여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는 쓸모가 있다 없다 못 먹는 거예요. 돌감나무 열매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맺혀도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음으로써 좋은 열매를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뿌리로부터 받은 진액으로 우리는 뭐예요? 구제하고 대접하고 나누고 순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 쓸 것을 뭐 해야 돼요?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영양분을 공급해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손님, 불신자라 그랬죠. 손님은 이 손님을 자꾸 뭐 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대접을 해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으로 아니고 내 물질로 아니에요. 내 것으로 가져가면 손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왜 내가 공급해야 된다고요? 교회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뭐하고 살 거예요? 이 일을 하십시오. 공급하는 일을 하십시오. 내 힘으로 여러분 것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로부터 온 것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이 받은 게 없으면 어떻게 사랑을 공급하겠어요?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공급하고, 능력을 받았으면요? 능력을 공급하고,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을 공급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공급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해야 돼요? 생색내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6장 35절. 자, 누가복음 6장 35절 어떻게 공급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해야 돼요? 자,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더하시나.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 공급해 주신 거죠. 심지어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 얻고 그 힘으로 이제 교회가 한번 돼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공급해 준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사람의 인생이에요. 요거 없으면, 요거 안 하면 사람은요, 인생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놀러 다니고, 뭐, 그, 펜션에 가가지고 그냥 옆집 아줌마하고 맥주나 까고 앉았고,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펜션에 놀러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기도합니까? 찬양합니까? 뭐 합니까? 뒷담하죠. 그냥 시어머니는 어떻고, 며느리는 어떻고, 시아버지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하다가 되면 이제 교회 누구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권사님은 어떻고. 다 그런 얘기에 그냥 수다 떨다가 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이 일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요새, 요즘 사람들은 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남녀도 바꿔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남자로 한번 살아보자. 여자로 한번 살아보자. 이러고 있다는 거니까요.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런 이 죄악된, 이 거짓된 이 사상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로부터 오는 거지. 그 사단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사상, 이런 지식이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거짓이 사단으로부터, 악한 것이 사단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런 게 아니죠. 구제하고 나누고 숨기고 이거죠. 그래서 성도는 아무 조건 없이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랬죠. 구워주라. 내 것을 가지고 은행이에요. 여러분한테 돈 빌려줄 때 은행 돈으로 빌려줍니까? 아니에요. 그 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그냥 주는 거죠. 자기 그 주는 것처럼.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 그게 구제하라는 거고, 손님은 대접하라는 것이고, 성도들의 쓸 것을 나누는 것이고, 이 삶을 여러분 살아서야 돼. 인생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6장 38절. 내게 이제 내가 공급해주는 일을 열심히 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손으로 작게 주면 손으로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손으로 좀. 근데 많이 주면 어떻게 받아요? 양손으로, 품으로 받아요. 그게 안겨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뭐 한다? 줄 것이요. 이 말씀은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필요해요.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죠. 흘러보내야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막 아까워가지고 갑자기 아까워져요. 하나님이 딱 받고 나니까 내 것인 걸로 착각하니까 아까워져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게 내 주머니에 딱 들어오니까 내 것인 줄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그걸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것에 해서 벌 갚아야 되잖아요. 그 혹시 이제 이게 그 어떤 단체에 돈을 이렇게 회비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돈인가? 그래서 그 돈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자꾸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또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걸 내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아끼면 뭐 된다? 아시죠? 다 우리 권사님이 용감하게 뭐 된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럼 가지고 계속 있으면 거기서 냄새 나가지고 뭐가 와요? 소리 내고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응. 그것도 이상한 파리가 와요. 이름이 아주 성이 괜찮아요. 그 파리 소리 내고 다니는 있잖아요. 그 성이 뭐죠? 네, 알죠. 결국 아꼈더니 죽서서 누구 주더라? 걔 주더라. 걔 줄 거예요.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공급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흘러보내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것들을 다 흘러보내야. 사랑도 흘러보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 받았습니까? 그 사랑이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이웃에게도 흘러가고 남편에게도 흘러가고 아내에게도 흘러가고 동네 아저씨한테도 흘러가고 그리고 사랑이 막 푹 흘러가야 강을 이룰 거 아니에요. 강을. 세상이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 되려면 사랑이 흘러가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도 축복도 막 흘러가야 돼요. 내게 그냥 고여 있으면 뭐가 돼요? 사해 바다가 돼요. 죽은 바다가 되고 만다고요. 흘러보낼수록 하나님의 공급량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뻗어나가야죠.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돼야죠. 우리 담장을 넘어가야죠. 사랑이에요. 자기 자식에게만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부모의 사랑은 내 자식에게만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장을 넘어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야 해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확대되어져 가야 한다. 믿습니까? 교회가 자꾸 이 사랑이 은혜가 넘쳐서 확대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만하게 시작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서 나무가 되고 많은 가지를 펼쳐서 그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가지된 우리에게 뭘요? 쉴 새 없이 은혜와 축복을, 은혜를, 사랑을 우리에게 흘러보내고 계시는, 공급하고 계시는. 자, 가지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지체하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욕심이 생겨요. 그냥 지체 없이 구제함으로, 대접함으로, 나눔으로 공급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열매들이 정말 풍년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